저 같은 경우 좀 식상적이라서 조금 기분 안 나쁘셨으면 하는데 남자친구는 언니한테 조금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언니한테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요. 이번에는 제가 사례자 한 분을 모셔왔어요. 이제 제가 사전에 전주에서 사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려서 사례자 한 분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한번 점사를 보는 영상. 오늘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선생님 점사 보면 궁금해하실 거라서 한번 점사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좀 알려주세요. 저 97년 9월 4일이요. 언니야, 네.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언니 집안에 우리처럼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누구? 저희 엄마가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네. 근데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데 언니 몸안 아파?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치, 이유 없이 아프지. 네. 언니를 보아하니까 언니도 약간 우리처럼 끼가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어쨌든 집안에서 어머니가 나왔으면 그 밑으로는 못 나와야 돼요. 원래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언니도 그렇고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신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한 곳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언니도 좀 몸이 아프단 말이야. 아프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언니 사주를 놓고 보니까 언니가 이제 2021년에 이제 25이지만 조금 25살 치고는 너무 다사다난했어요, 인생들이. 맞아요. 인생들이 너무 남자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요, 인간, 건강, 금전 다 잃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좀 많이 힘들어서 내 스스로 좀 끝낼려 그랬나 봐, 인생을. 네, 맞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야 참 너도 가슴이 한두 많고 소름도 많다 이래. 소름도 많아서 맨날 혼자 뒤에서 울고 기댈 곳은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맨날 혼자 뒤에서 끙끙대면서 앓으면서 공허해, 외롭고 쓸쓸하고. 근데도 어찌됐든 언니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려고 어떻게든 나가. 근데 언니 뭐 소녀가장이야? 왜 소녀가장처럼 언니가 네. 집안일 이건 뭐건 다 맡아서 해?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좀 따로 나와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언니는 같이 살면 안 돼. 네. 언니는 같이 살면 언니가 소녀가장처럼 다 해야 되고. 네. 근데 언니 따로 나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애인이랑 산다거나 친구랑 살아도요, 네. 네. 언니가 돈을 벌어야 돼요. 맞아요. 언니가 결혼해도 마찬가지야. 언니가 결혼해도 내가 남편을 만나잖아요. 네. 이 남편이 한량이 돼요. 일을 그만뒀거나 네. 그래. 그럼 언니가 돈을 벌어서요, 네. 언니가 뭐 집안 월세건 네. 생활용품이건 언니가 사야 돼요. 지금 밥도 그러고 그렇고. 있어요. 밥도 그렇고.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차 있잖아. 네. 차 값도 언니가 내야 되고 네. 그래야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 지금 남자친구가 네, 백수예요, 지금. 백수야? 네. 사주일지 멀쩡하면서 왜 백수래? 저기 일을 안 해요. 근데 남자친구는 몇 살? 지금 이제 서른. 딱 서른? 네. 잔나비띠네, 원숭이. 네. 손에 재주는 많은데 네. 원숭이띠치고는 되게 약간 게을러. 맞아요. 근데 언니가 지금 남자친구를 볼때 네. 좀 많이 소갈머리를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 한대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두통사 탁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야 돼. 조금 보면은 서른 살 치고는 너무 생각도 어리지만 철도 없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움직이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앉아서 하는 일보다 뭐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 같은데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돼요. 한 번씩 이제 진짜 뭐라고 하면은 노가다는 한 번씩 나가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다쳐야 돼. 몸이 다쳐야지만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단명사주라. 몸에 흉도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보여준 건 몸에 흉터가 있는 것 같아. 뭐든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네. 조금 명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네. 남자친구는 조금 언니한테는 안 맞아요. 언니한테 좀 힘들어. 언니한테 좀 짐짝이야. 네. 내가 조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식상적이라서 네. 조금 기분 안 나쁘셨으면 하는데, 남자친구는 언니한테 조금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언니한테 돈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아요. 근데 언니, 이 네. 남자친구 처음 만난 거 아니지?
전에 만났다가 네. 헤어졌다 다시 만난 거지.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치?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그 중간 언니 다른 남자도 있었잖아. 네. 언니는 자궁 쪽으로 좀 많이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그쪽으로 수술을 네. 차기도 하지만 약해. 네. 귀에 언니 부분 네. 되게 많은데 왜 그 부분 많이 하지 못해? 너 어떻게 해야지 우리? 귀에 복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네. 언니도 보면은 네.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많은 사주고. 네. 근데 그 발의를 못해요. 어떻게 발의를 해야 될까요? 빌어야지. 비는 거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신받고나. 그러긴 또 그렇잖아.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이고. 네네. 내가 힘들거나 울고 싶을 때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눈치를. 언니가 눈치 보면 줄거든? 네. 눈치 보면서 조금 웬만해서 남들한테 우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려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막 내가 울컥해도 참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사람 간과의 그 벽이라고 해야 된다? 네. 이게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어. 생겨나가고 네. 있어. 네. 근데 사람도 너무 믿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네. 안 믿어도 안 돼. 너무 안 믿어도 안 돼. 네, 너무 대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수도 이제 적어지고 약간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제가 더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 언니 마지막으로 네. 이 깃발을 뽑았을 때 빨간색이 네. 나오면 좋은 의미거든요. 네. 두 개. 이거요. 이게 두 개? 네. 이게 지금 언니 심리 상태야. 지금 이게 언니 심리 상태예요. 금전이야. 네. 언니가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뭔가가 있어. 네. 금전적으로 좀 많이 답답해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할머니 제주 깃발 주세요. 이거랑 가운데 거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웃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깃발을 뽑았을 때 색깔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빨간색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내리는 거 안 나면 어떡해? 올 거예요. 나오긴 했는데 매주성한테 좀 많이 빌어야 되냐. 네. 언니가 뭐 어머니가 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서도 많이 빌고 계시지만 네. 내 조상한테도 조금 많이 빌어야 돼.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